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유닛 9 보컬 리얼 테스트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를 문제. 자,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of names. s로 끝났지만 사실상 주어는 metal이 주어니까 단수 이제요. 자, 이름이 유발시키는 문제는 is a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이다.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자, 미국인들은 자, have 가지는데 자, 빈칸은 minimum입니다. maximum 아니고 최소한이에요. 격식을 안 차린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느낌을 가지는데 for rank, 순위에 대하여 특히 사회적으로 격식을 별로 안 차려요. 자, most는 most people을 줄인 자, 일반 주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do not enjoy. enjoy 뒤에는 목적으로 ing만 쓰죠. 자, being treated, 진행형 수동태기 주의하시고 별표. 자, 즐기는데 being treated, 대접받게 되는 것. 쓸 싫어요. 자, with special respect, 특별한 존중을 자, for 나이나 혹은 status, 지위에 관하여. 지위가 지위죠. 그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stature도 비슷한데 이거는 약간 좀 명성이란 뜻이에요. 명성. 그래서 약간 이거는 지위인데 상태를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이지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자, it makes them. 자, 이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 자, 만드는데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uncomfortable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ly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주의. 자, 많은 미국 사람들은 발견했어. 심지어 the terms. 용어. 그래서 줄쳐놨네요. 아마 이게 아까 주관식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심지어 발견했는데 용어는 Mr.나 Mrs. Miss가 자, steep. 뻣뻣. 자, 뻣뻣하고 공식적. 공식적이라고. 자, 너는 듣게 되는데 자, 사람들을 자, 듣게 되는데 말하는 걸 듣단 말이죠. well behind. 자, 어떤 사람이냐면 well behind는 훨씬 넘어선 사람들을 듣게 돼요. 자, middle age는 중 뭐라고 그러죠? middle age. 중년. 자, 중년을 훨씬 넘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 자, 예, 심지어 to 누구에게? quite young people에게. 자, 꽤 젊은 저 왜 젊은이 어디 있어? 꽤 젊은이지. 꽤 젊은이들에게 just call me, 명령문이죠. 단지 나 불러요, 잭이라고. 자, 그 다음 being on first terms죠. 여기서도 자, being on first terms까지 얘는 아니고요. term은 기간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first name은 이름의 용어로서 불리기. 자, 이름을 용어로서 불리요 망했다. 불리기는 자, 여기까지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단수 is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 자, is taken 여기서는 여겨진다. 자, 여겨지는데 as는 여기서 로서겠죠. 자, sign 신호로서 친근함. 에 신호로서 여기서도 뭐 늦차면 빈칸 내기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단지 아까 전처럼 나를 잭이라고 불러 하는 것 자체가 친근함을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마일드는 온순환이었고요. 스티프 이게 뻣뻣하 공식적이랑 형식적이랑 같이 가죠. 여기서 그 다음 용어라는 뜻의 s 붙은 거 똑같죠. 자, 그 다음 term이 같은 의미는 he learned many medical terms는 의학 용어들을 배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 건 요거 좀 주관식 문제였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주제 정리하면은 자, 격식을 벗어나 호칭을 즐기는 미국 문화.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는 뭐 프로페서 이런 거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요. 사실상 아닌데 이거 좀 하위 문화에서 중 뭐라 그럴까 미국이나 뭐 서양 문화에서 중간 계층 이하로는 전부 다 이런 걸 좋아하지만 사실상 상위층은 극도고 존칭도 좋아해요. 그래서 영국식 영어 쓰는 거 막 즐기고 그런다고요. 썰 붙이든가 뭐 프로페서를 붙이든가 뭐 경찰관한테 특히 썰 안 붙이면은 수갑 그냥 바로 찹니다. 미국에서. 자, 여튼 해서 미국 문화가 대중적으로 표방하는 건 어떻다? 다 동등한 위치를 표방한다. So you can just call me 콩. 편안하게 프렌들리 한가요? 나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자, 여튼 댓글에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식을 벗어난 호칭을 즐기는 미국 문화.